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이번 시간은 97화이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마 저희가 4월 1일날 녹음하는데 방송 나가는 이 시점은 대체 몇 만이 봤을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디까지 봤고 슬램덩크 기록을 깼을지도 궁금하고 내한 했을 때 깼을지 내한 이전에 깼을지 감독님 이것도 궁금한데 아 감독님 내한 하기 직전에 방송하는 거구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튼 어떤 영화인지 아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즈메의 문단속은 여고생 스즈메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미스터리한 남자 소타와 일본 전역으로 가는 로드무비입니다.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이 작품을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에 이어 재난 3부작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전작과는 달리 3.11 동일본 대지진을 전면으로 다룹니다. 영화는 마을의 폐허마다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에 지진과 그에 관한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개생명체 미미지가 지상에 나온다는 설정을 지닙니다. 또 이 문을 닫고자 하는 토지시가 있고 스즈메는 토지시 소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나 스즈메의 실수로 인해 문을 단속하는 정령 다이진이 풀려나고 소타가 다이진의 저주로 의자가 됩니다. 둘은 저주를 풀기 위해 또 함께 열린 문을 닫고자 여정을 떠납니다. 고베와 도쿄, 후쿠시마 등 대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가는 그 둘의 여정은 대지진의 상흔을 치유하고 외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요. 이 작품은 2003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는 오랜만에 2023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수 평론가님. 아유. 야, 시네마네요. 시네마네. 아, 이거는 기회를 못 했던 감독님이 마치 굳이 말을 안 해서 해서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아예 전 신카이 마코토와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본 애니메 감독을 넘어서 시네마 감독이 되지 않았나. 아. 왜냐면 전작에 비해서 영화적인 연출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아, 네. 극영화의 연출 기법을 많이 썼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트래킹 숏이라든가 약간 부감 숏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사용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두 전작이 어쨌건 그 가상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3.11 동일본 대지진을 에둘러 말하는 데 비해서 여기선 직접 역사에 부딪히면서 자신이 거장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개성이 제작 사이에서 많이 갈려나가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국민 감독이 된 대신에 우리의 신카이 마코토를 잃었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인디 밴드가 약간 TV 프로그램 나가지고 전 국민의 밴드가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전 이 감독을 응원해주고 싶고 이 감독의 작품이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2007년 정도만 해도 그렇게 막 우리 국내에서도 막 엄청나게 뭐 하야오급처럼 막 이름이 막 알려진 그것도 아니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은 너의 이름은 정도였지. 때. 그전에는 뭐 언어의 정원도 사실 저도 보러 갔지만 극장에서 보러 갔지만 거의 보러 간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진짜 이런 뭐 인디 영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작품이 보면서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확 관객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 작품이었죠. 날씨 아이가 갑자기 관객수가 뚝 줄어든 거예요. 국내에서. 물론 국내에서는 그때 영향이 노제팬 영향이 분명히 없지 않아 네. 없다고는 뭐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 그거를 뭐 뛰어넘고라도 사실은 작품도 사실은 많이 좀 아쉬웠던 것이 뭐 중론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작품은 모르겠어요. 이번 작품은 사실은 확실한 건 이거는 다들 인정할 것 같아요. 날씨 아이보다 훨씬 나왔다. 다들 이제 이거는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첫 작품과 대비해서 이 작품이 더 좋았냐 아니었냐 그러니까 너의 이름보다 이 작품이 좋지 않냐 좋았냐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좋았다의 표를 던지고 싶지만 뭐 그러니까 첫 작품에 대해서도 동호 반복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적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동호 반복이라는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네. 200만 넘으면서 얘기 나올 때는 사실 저 동호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 대중 감독으로 되면서부터 너의 이름은가 날씨의 아이에서는 약간 일본 애니메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따르게 되거든요. 예컨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에반게리온이나 이런 영화들에서도 나오다시피 그 여성의 그 신체 일부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그 여성의 과장된 리액션을 보이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예컨대 그 너의 이름을 해서 처음 신체 바뀌었을 때 타키가 그 미치아의 신체를 궁금해서 제일 먼저 가슴을 만지는 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날씨아이에서 그 소년이 그 자취하게 된 방에서 여자의 가슴을 먼저 훔쳐본다든가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 신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성 서사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일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진해 보였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어법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좀 구축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작의 동어 반복이라거나 전작의 갱신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전작과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나가되 그것을 좀 더 훌륭하게 쓸 수 있고 좀 더 대중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좀 개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의 재난은 좀 추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실제의 재난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느끼고 있는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졌어요. 예컨대 고베라든가 그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었던 여러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도호쿠까지 가는 건데 이게 일본의 백년사를 아우르는 과정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에게는 이제 소년소녀의 세계 대신에 일본이라는 역사적 세계관이 생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가 아마 관동대지진 100주기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1923년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네. 제가 서비스 컷 관련해서 좀 더 말을 붙이고 싶은 게 서비스 컷이 예전에 그거 이제 판치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네 맞아요. 이제 뭐 포켓몬스터 1편에서도 보면은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피카츄가 막 아이스키키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주제 보면 네. 그런 거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니까. 네, 심지어 하요 감독님도 그런 이제 여자 소녀들의 팬티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서비스 컷을 말하는 그렇죠. 건데. 김경수 평론가님이 말한 것처럼 스즈메의 문단 속에는 그런 컷들이 사라졌는데 근데 이 감독의 초기작에서도 그런 서비스 컷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의 이름은가 날씨 아이에 들어서 보여지다가 다시 사라진 것을 보면 감독이 그런 여성관을 가져서 자발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이 애니메 마니아층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재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하려면 어쨌건 그 애니메이션 팬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니아층이 어쨌건 그들이 이걸 소비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옛날에도 뭐 일본 로망 포르노 비슷한 거 있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섹스신만 넣으면 아무거나 다 찍어도 된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이 문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은 지금의 영화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르니까. 네. 그게 이제 여성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진 관람하게 편해진 부분 같아요. 심지어 이게 원래는 백합물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네네. 원래 여성 주인공을 쓰려고 했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여성과 여성이었던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개연성이 좀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좀 제작사가 빼버리니까 PD가 이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PD가 하지 말라니까 이게 좀 설명 안 되는 부분들 좀 있긴 했는데 어쨌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옛날과 똑같이 자신이 인디로 만들었던 시절처럼 약간 여성 주인공,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노력이 있었다. 정말 그걸 고백하는 것도 약간 막판에 그것도 약간은 PD의 간섭이 있지 않았을까 없다고는 좀 약간 애매하게 갑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영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PD의 약간 압박이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네, 얘기하세요. 네, 생각해보면 후기를 먼저 말씀 안 해주셨어. 후기부터 말씀해 주셔야 돼. 속상하네요. 후기도 얘기 안 했어. 네.
아, 저는 이 영화를 재난의 대척점이자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 기억을 놓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폐허가 되어버린 공간에 서린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억들을 몽타주에서 보여주는데 이 장면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감정을 건드리고 여기서 들려오는 사운드는 의미 있는 대사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매일 말하는 다녀오겠다는 그런 일상의 말을 두어서 아, 이 점이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끌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보편적인 서사기 때문에. 두 달 전에 타이타닉 개봉했을 때도 타이타닉이 맨 처음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이제 CCTV나 이런 거 화면 보면서 네. 뭔가 연애에 나오는 음악도 들리고 그런 게 잠깐 오버랩되면서 편집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뭐 가면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게 아마 이제 그런 연출을 이번 영화에서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약간 부러웠던 거는 우리는 이만큼 애도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네네. 때는 상업적으로밖에 쓰지 못한 거. 아니 저는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지금 어차피 지금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관련된 영화를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 진짜 제일 붕괴했던 영화가 생일? 아 생일은 붕괴하지 않아. 생일은 오히려 저는 괜찮게 네. 봤는데 생일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 맞다. 액션 영화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애초에 다 까먹으려고 했나 봐. 그 영화도 무슨 세월호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뭔가 위로를 하겠다 시고 넣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는데 오히려 화만 나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느냐. 아니 물론. 시기는 어차피 뭐 9.11 테러 같은 경우도 뭐 플라이트 93이나 뭐 그런 영화들이 5년도 채 안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영화들은 최소한 사실 그대로를 차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플라이트 네. 93도 그렇고 아니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그렇고 올리버 스톤 감독 영화 그런 영화처럼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사건의 전개를 타임라인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업의 목적으로 흥행을 하기 위한 일부 요소, 눈물을 흘리기 위한 일부 요소로 쓰고 만 것이죠. 생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큐멘터리식처럼 이제 이거를 관찰하듯이 촬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일하는 장면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외에는 사실 진짜 아직까지도 별다른 그런 영화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나마 아 참고로 너와 나는 제가 봤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아마 조원철 감독이 연출한. 네. 너와 나는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번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아직 개봉 얘기는 얘기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거 보시면 그나마 좀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국은 아직 약간의 상업적 그런 게 마인드가 아직 일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스즈메 문단속이 그 유의미한 이유는 어쨌건 그 동일본 대지진을 이렇게 추모하는 영화들이 대체로 다 예술 영화 쪽에서 유명했는데 이건 드라이브 마이카라든가 아사코 원앤투라든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이 영화랑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되는 바람의 목소리라든가 다 독립 영화 진영에서 나왔었는데 천만 관객 영화에게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 창고를 터준 거 하나만으로도 전 이 영화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한참 네. 여름에 블록버스터 시즌 때 이거를 이제 은유를 많이 했었죠. 뭐, 네. 뭐 천만 영화였던 뭐 부산행도 그랬고 터널도 그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은 아니었고. 직접적은 아니었고 근데 스즈메 문단속처럼 이렇게 애도의 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치유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요것에 대해서 약간 치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은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국내에 이제 언론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개봉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계속 재난을 이제 소재를 하느냐 네. 소재를 계속 하느냐에 대해서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답변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이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본인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대히트를 하고 나서 사회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회에 있는 관객들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히트한 작품 그 다음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힘이지만서 동시에 책임이라고 느꼈고 지금 만든 작품이 히트라면 가서 한번 보자 히트한 작품 감독 작품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전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해를 엔터테인먼트로 그려내면서 재미있게 표현한다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잊고 있고 혹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억을 이어주면서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왜냐면은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 청소년 대층이면은 일본의 주 청소년 계층이면 이 지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생각해요. 한 5살, 6살 때 겪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저도 상품백화점을 5살, 6살 때 겪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런 게 있었지. 뭐 성수대교도 붕괴됐었는데 그런 게 있었지. 라고 하는 거 똑같은 생각이니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뭐였지 마지막에 차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진과 가장 연관이 없어져 보여. 없어 보여요. 어린 시절 일이니까. 어린 시절 일이니까. 근데도 이 인물이 어쨌건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책문을 지니고 이렇게 오가게 하는 거. 세리자와. 네. 그 인물의 존재만으로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어도 연대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논쟁적인 질문인데 과연 그렇다면 포스트 하야오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논쟁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다 오늘. 뭐 솔직히 신카이 마코토가 플롯을 못 짠다는 그 단점 같은 것들이 옛날부터 지적되었고 이번 작품도 사실은 여자들 솔직히 좀 텅텅 비어있는 것 좀 있어요. 로드 오비로 그걸 좀 떼보려고 하긴 하죠. 네. 네, 맞아요. 그 사이 그 다이진과 사다이진에 대한 설정도 사실 한국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비어 보이거든요.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뭐 수호신이 뭐 양옆에 있다 뭐 이런 거. 네. 로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매기가 이제 지구 밑에 매기가 있는데 매기가 이제 이제 움직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돌이 있다. 요석이. 네, 맞아요. 요석 둘이 있다. 이런 게 매기가 이제 저걸로 바뀐 거고 미미즈로 바뀐 거고. 네, 맞아요. 미미즈는 지렁인데 참새가 이거 쪼아먹는다. 네. 스즈메. 네. 그리고 지렁이가 이제 또 다른 비율로 이제 흙을 깨끗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해 주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약간 흉물이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토양 개선도 있기 때문에 약간 두 양면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설정 변화일 수도 있겠고. 네, 그다음 흑묘와 네. 백묘도 이렇게 의미가 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네. 이런 무속적인 요소들이 계속 삽입이 되면서 일본 국민한테는 이렇게 납작이지만 한국인한테 좀 텅텅 비어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서사는 나날이 나아지고 있고. 나날이. 네. 그리고 재난을 벗어나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됐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화라든가 연출 같은 것들은 하야오에 그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포스트 하야오의 자리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독 계속 발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70년 그러니까 하야오 감독이 미래소년 코난이 한 7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네. 그 후에 한 20년 정도 되어서 이제 모노모 키미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도 한 20년 정도 아직 20년 안 지났어요. 거의 따지면 네,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많은 작품들이.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하야오의 그림체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번에 소타는 되게 하월이랑 닮았어요. 그건 약간 좀 다른 모먼트긴 한데. 많이 닮았네요. 네. 근데 보통 신카이 마코토는 이제 실제 풍경을 사진 찍어서 리터칭을 통한 리얼리즘을 추구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독백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을 선호하는데 하야오는 마냥 현실적인 그림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동화풍 그림체로 보이고 약간의 가장을 통해서 얼굴이 거대한 캐릭터들이 가끔 등장해요. 그리고 또 영화의 환상적인 세계관 속에 공간이 대체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 미래소년 코난의 그런 지역들의 모습과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거리와 온천장이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의 성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한 번 보면 공간을 잊을 수 없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림체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야오랑 마코토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하야오는 어쨌건 판타지적 세계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판타지 세계관에. 예컨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디자인은 약간 스팀펑크 장르에 기반해 있고 센과치히로는 약간 중세물, 일본 중세물 이런 거에 기반해 있는데 나우시카는 아예 미국의 황야고 그 미국의 황야물이라고 또 장르가 있는데 약간 이 계보가 뭐 매드맥스라든가
이런 계보들이 있어요. 매드맥스 2라든가 그런 거에서 장르 어법에서 주로 빌려가지고 그걸로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하야오 스타일이라면 약간 그 신카이 마코토는 현실에 갑자기 환상적인 일이 끼어드는 거죠. 그런 스타일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카이 마코토의 풍경은 어쨌건 현실 항상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야오랑 다른 색채인데 어쨌건 하야오의 자리를 잇는다기보다는 그냥 하야오만큼의 거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맞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좀 많이 하야오 오마주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이라든가 마녀배달부 키키 있잖아요. 노래 나오잖아요. 키키의 노래. 키키 노래 나오고 심지어 키키 닮은 고양이가 네. 아 귀를 기울이면 닮은 고양이라고 했구나. 귀를 기울이면 닮은 고양이가 나오고 근데 그 여정 자체가 마녀배달부 키키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심지어 소타는 하울 닮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체력이 거의 뭐야 하야오 감독이 나오는 여자 소녀 네. 체력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 그 어떻게 그 언덕을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애초에 그 체력이 어마어마한 체력일 거예요. 역시 지구를 구하려면 헬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일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AI가 이제 웹툰이나 애니를 그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손 그림 애니메이션의 저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는 손 그림 네. 애니메이션 대표자가 아니고 지금 많은 것들이 3D CG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애니메이터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고 이거를 AI로 메꿀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찬성한다는 쪽이래요. 감독님은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작년에 생성형 AI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그림 때문에 네. 새로 AI 그림들 뭐 그것도 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얼룩말 새우 네. AI 쪽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올해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AI로 또 각본을 쓰거나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도입을 본인은 그냥 계속해서 같이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고 AI에 이제 도움을 받겠다. 각본까지도 심지어. 아이고. 아 근데 전 좀 찬성하긴 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은 약간 너의 이름은 이전까지는 약간 진짜 무드로만 승부를 했었는데 너의 이름은 이후에는 세카이계라는 세카이계 세계관이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애니메에서 통용되는 그 플롯의 룰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어쨌건 플롯 공식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그걸 AI가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카이 마코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교제 수단으로. 그럼 잠깐만 세카이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설명해 주실까요? 세카이계가 사실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 세카이계요? 세카이계는 2002년쯤에 아 원래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2002년쯤에 이렇게 애니메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세카이계라는 말을 누가 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쓰이기 시작하자 이제 아즈마 히로키라든가 여러 비평가들이 세카이계라는 말을 이렇게 이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세카이계라고 불렸던 그 작품들 중에 여러 작품이 있는데 하나가 신세계 에반게리온. 네. 그다음에 하나가 그 신카이 마코토의 별의 목소리. 날씨 아이도. 날씨 아이도 네. 너의 이름은가 날씨 아이도 여기에 속하고요. 어쨌건 초기의 세카이계 작품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냐면 그 별의 목소리에 그 초기의 나레이션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살았던 세계의 한계가 그 핸드폰 네, 그 전화가 닿는 거리라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인물이 갑자기 우주로 가버려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서 싸우게 되거든요. 우주의 적들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남과 여의 문제가 그냥 남과 여의 문제가 갑자기 사회적 매개 없이 갑자기 커다란 재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세카이계의 정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스타일이 별의 목소리에서 왔다는 게 그 대부분의 그 거의 정론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그 두 남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갑자기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두 남녀의 로맨스가 세계를 구해낼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나아가는 건데 어쨌건 그런 세카이계 안에서는 남성은 항상 소녀에게 의존을 하고 그 소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세계 존속보다 더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름은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재난을 구원해내는 거. 그리고 날씨아이에서는 이 세카이계가 어쨌건 한계를 지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어쨌건 그 두 남녀가 서로를 구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잖아요. 날씨아이는. 근데 그럼에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카이계에서는 주로 이제 영원의 소년이나 구원의 소녀 모티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구원적 소녀 캐릭터들은 종종 무녀 혹은 마녀적 존재로 표상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날씨 아이의 희나에 해당해요. 그렇죠. 네. 네, 비를 내리는 존재니까. 네. 그리고 너의 이름은 해서 그 침 넣어가지고 미녀주 만드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아, 네네. 무스비하고. 네.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결국 또 그러면은 스즈메가 희생을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또 그러면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카이계의 플롯이 어정쩡하게 남아있어서 생긴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 어쨌건 스즈메와 이 소타가 이어지려면 너와 나의 관계랑 재난의 관계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건데 어쨌든 로드무비를 통해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기 때문에 갑자기 세카이계로 시작했다가 로드무비로 중간에 갔다가 다시 세카이계로 끝내려는데 그 중간 매무새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작품의 최고의 단점이 되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해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마지막에 갑자기 한바탕 일을 크게 벌이니까 마지막에 액션 한번 보여주려고. 다시 그거를 회귀 복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많이 들었던 지적이 갑자기 끝난 느낌이 든다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돌아가면서 쿠키를 보여주긴 하지만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거는 왜 그러면은 소타가 결국은 의자로 변하는데 왜 이 의자는 다리가 하나가 없을까? 나는 좀 약간 질문은. 뭐 재난에 휩쓸렸다가 다시 돌아온 의자래요.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자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냥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리고 이게 재해 피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리가 네 개였으면 소타가 너무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측면에서 다리가 세 개인 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스즈메의 어릴 적 상처로 인한 결핍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한 이유가 일단은 동일본 대지진 현실에 있었던 비극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그리려면 관객들이 너무 영화를 무겁게 당연히 볼 거니까 그래서 함께 다니는 것이 스즈메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게 그 장소에 있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누그러뜨리고 귀염을 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고 싶어서 의자로 했는데 의자가 이제 참고로 그때 이제 같이 참가한 스즈메 역의 하라 나노카 같은 경우는 의자인 소타의 표정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연기하기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타는 미스터리와 쿨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의자로 바뀌고 나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었다고. 의자로 변한 게 변한 순간부터가. 아 그리고 의자를 선택한 이유도 약간 이 감독이 남녀와 로맨스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그 세카이게 서사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젠더가 없는 의자를 해버리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의자가 되면 뭐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들 이제 동일본 대지진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재난 재현이나 이런 것만 그치지 않고 일본의 지방 붕괴 현상까지 조명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맨 처음에 나타나는 에이메 같은 에이메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죠. 학교가 지금 애들이 없는 학교잖아요. 네, 맞아요. 애들이 없는 완전 폐교된 그 당시에는 학교가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지방도 똑같잖아요. 지금 지방도 지금 학교가 없어지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이런 지금 판국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쪽도 고베 같은 지역도 약간 우리나라에 보면은 울산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있고. 20대 거기 뉴스데스크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흥미로웠던 거는 그 어떤 이제 20대 여성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중공업 제외하고는 없죠. 네, 없다 보니까 서울로 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고베에도 보면은 술집이잖아요. 네, 맞아요. 술집에 이제 그냥 남자들 껴 있고 이제 껴 있는 그러니까 종업원 껴 있는 이런 형태니까 딱 그런 현실이고 놀이공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 닫고 있겠죠. 아 참고로 영화 속 말고 현실에는 그 놀이공원 살아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던데. 네, 존재하고 있는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도 지금 간신히 지금 1점 몇 명대 출생률이 1점 몇 명대여서 간신히 복귀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인데 거기서도 지금 인구가 이렇게 뭐 위험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심각하죠 지금. 뭐 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그거는. 진짜 약간 이 과정 자체가 일본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감독의 야심이기도 하고 그거 맞아 맞아. 네, 동시에 그 다크 투어리즘으로도 느껴져요. 아. 다크 투어리즘이 그 설명을 하자면 아우슈비츠라 저도 한번 다녀온 적 있는데 아우슈비츠라든가 체르노빌이라든가 약간 폐허가 된 지방들을 일부러 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관광지 함으로써 거기에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거기를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기회를 마련해 줘 보통은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자랑하기 네, 위해서 가기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옹호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저는 옹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지방 붕괴라든가 재난으로 해서 망가진 도시를 보여줌을 위해서 어쨌건 흥미를 촉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가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체르노빌도 체르노빌 배경으로 한 FPS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가 생긴 이후에 체르노빌에 대한 후원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세월호 그때 당시 한 7월쯤인가 안산 네. 이제 분향소 임시 분향소 갔다 오기도 했었고 그 물론 그게 뭐 다크토리즘이랑 전혀 관계 없이 저는 이제 추모하는 의미로 이제 그제 간 길이 있어가지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크투어리즘 하니까 생각하는 게 요즘 그 예능도 있지 않나요? 다크투어. 네 맞아요. 다크투어. 네. 그런 뭐 시기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뭐 얼룩말 새로가 탈출했다고 해서 뭐 동물원이 너무 잔혹하다는 이런 얘기하면서 밈으로 만들지 말라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도 이제 물론 동물원이 개선돼야 되는 건 맞죠. 네. 동물 당연히 개선돼야지. 솔직히 당연히 개선되는데. 너무 저 2014년도에 이제 그때 코끼리 탈출 갔었거든요. 아, 2014년도에 네. 거기 동물 갔을 때는 그때는 가로였겠다. 아버지 네. 가로가 있었던 시절에는 너무 갔다 봤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네. 얼룩말이 살만한 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너무 좁은 거예요.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우리 아마도 개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던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그래도 한 두 배 세 배 정도 이상은 키워야지 어느 정도 좀 서울동물원 정도는 해야지 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지체는 사실 있을 수 있지 않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이 친구들은 아마 야생에 가서 네. 살긴 힘들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 저기 된 상태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쪽이고 저도 그리고 이 영화가 애초에 실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그려내 리터칭해서 그려낸다고 한들 사실 감독 위에서 보여진 프레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큐멘터리 시선을 절대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이걸 한 차례 더 그려낸다는 것은 그거를 미약화한다는 거. 네, 미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윤리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윤리성을 옹호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가 어쨌건 불가능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난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3.11 동일본 대지진이든 세월호를 보든 그 재난의 현장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다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장면을 정확히 지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단속을 할 때 그 명계 넘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계 넘어가 나중에 진짜 재난의 현장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재난의 현장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선을 채워하지 않았나? 전 그런 점 때문에 이 투어의 과정 자체가 윤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불호가 많겠지만 그 불호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아이에서도 희나의 육체가 되게 입체제로 드러나잖아요. 맨 마지막에 희나가 옷을 벗었을 때 그것도 일본 재난의 실상인 건데 어쨌건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기 때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가지고 이 영화의 스타 이 영화의 그 작화라든가 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옹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크투어리즘 얘기를 한 거고 어쨌건 우리는 그 재난의 현장을 볼 수 없고 관광의 형식으로라도 봐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상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라는 게 이 감독의 의견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기 아영님께서는 뭐 인상 깊은 장면 하시고 싶었어요. 아 저는 근데 이 영화가 전작인 날씨의 아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의 아이에서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 재난에서 세상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철저히 그들만의 몫이었는데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치카와 루미 아주머니, 세리자와 타마키 이모가 스즈메의 여정을 돕고 있고요. 심지어 다이진이라는 신적 존재마저 돕고 있는데 이 타마키모가 특히 스즈메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도와줄 때 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사실 이 스즈메 여정을 도와주는 타당한 이유로 어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즈메는 세계를 구한다는 설정을 제하고 보면 가출 소녀인 거고 이런 설정을 이모와 연락을 계속함으로써 강조를 해주는데 날씨 아이에서 호다카도 가출 소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전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른들의 인정과 책임이 이 작품에서는 드러나고 있고 맞아요. 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세 영화 다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지만 이 작품은 세계를 바라보는 감독의 인식이 달라졌고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전 작품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지금 나왔던 세 작품 비교해서는 제일 좋았던 생각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돈을 썼다면 몇백만 원 들었을 거다라는 네. 요즘에 우스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애가 이제 네. 이모한테 얼마를 해먹었을까요? 차 저것도 수리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뭐 있을 것이다. 많은 농담도 있고. 아무튼 네, 맞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지금까지 감독님 영화는 투어하기 참 편했거든요. 네 맞아요. 명소 투어하기 편인데 이제 여기는 좀 힘들 거라고. 아. 서쪽에서 네, 맞아요. 다 가야 되니까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올 여름에 혹시 또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뭐 스즈메 관련해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다크톤 전혀 상관이 없을 거냐 없는 네. 거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귀결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세카이기라고 할 수 있는 에반게리온으로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원조 네 세카이기의 원조인 에반게리온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